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육이 아이들이 밖에 햇빛 보약을 많이 먹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다육이 분갈이를 많이 했는데, 요 베고니아, 꽃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다육이 관리하느라고 꽃을 많이 못 보고 있네요. 데려온 지꽤 됐는데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좀못 보여줘서 그러나 이게 꽃도 좀 약간 시들해지고, 그래서 오늘 좀 물을 듬뿍 준 상태에서 그냥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 요 분갈이는 다육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요 다육이 이그 섞어놓은 흙에다가 저는 다육이하고 똑같이 흙을 섞되, 저는 퇴비하고 상토를 조금 더 섞어줍니다. 네,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는 화분 분갈이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토분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태리식 토분인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에. 네, 그리고 흙은 다육이 이그 펄라이트랑 황토볼 이런 거 섞어놓은 데다가 황토 조금 더 넣었고요. 퇴비 있잖아요. 퇴비 요거 조금 더 넣겠습니다. 퇴비는 이제 영양을 위해서 넣는 거니까 상토하고 퇴비하고 섞어서 이렇게 흙을 섞어준 다음 분갈이를 해줍니다. 베고니아도 가습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펄라이트와 황토볼 섞었습니다. 네, 이렇게 흙은 이렇게 해놨고요. 깔만 깔았어요. 깔만 깐 다음에 저는 여기 이제 토분이 조금 길고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맨 밑에다가는 황토볼을 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완결을 많이 깔아줄 거예요. 황토볼 바닥에 깔아줍니다. 완결은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황토볼 이렇게 깔아줘요. 황토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완결을 여기다가 한 3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이게 요것도 이제 3분의 1 정도 깔아줬습니다. 깔아주고 이제 요거 키를 맞춰봐요. 흙을 요 정도 털어왔어요. 이게 이제 흙이 좋은 상태라 다 털지 않고 이렇게 조금 남겼습니다. 네, 여기다가 심어줘요. 이게 이제 그 식물이 좀 화분에 푹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 흙을 털어줬습니다. 흙이 이렇게 막 마르고 안 좋은 상태라면은 다 털어주는 게 좋은데, 이거는 흙이 좀 좋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털어줬고, 이 정도 털어줬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베고니아도 가습이 되면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뿌리가 아주 단단한 뿌리가 아니고 가는 뿌리거든요, 요 베고니아가. 그래서 이것도 가습이 돼서 갈 수가 있으니까 가습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줄때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거흙 찔러봐가지고 완전히 말랐을 때 듬뿍 주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복토를 황토볼로 해줘요. 황토볼도 너무 빡빡하게 깔아주면 숨을 못 쉬니까 듬성듬성 깔아줘요. 네, 이렇게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키우는 방법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햇빛이 좋아서 아이들이 밖에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것도 영상 찍고서 아이들 오늘은 햇빛 보약을 좀 많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요 베고니아는 다른 이름이 있죠? 사철 베고니아라고도 해요. 왜 사철 베고니아라고 하냐면요. 요 꽃이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베고니아 꽃말은 정중, 친절, 짝사랑이라고 해요. 베고니아는 이렇게 꽃이 좀 만들어 놓은 조화처럼 참 예뻐요. 보면 볼수록 예뻐요.
예,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꽃이 아주 많이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주기는 요게 요 겉에 흙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말랐을 때나 속흙까지 말랐을 때 주는 게 좋아요. 요 베고니아가 이 뿌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습이 되면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물 주는 것만 주의하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아주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 그런 베고니아랍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봄에 꽃을 많이 사는데 올해는 조금 제가 아무래도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다육이를 좀 많이 데려왔어요. 네, 꽃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많이 못 데려왔어요. 그래도 이제 저 뒤쪽에 피고 있는 카랑코의 꽃도 있고 이 베고니아 꽃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었답니다. 바빠서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대화 시기는 4월에서 6월 사이에요. 한창 꽃이 필 시기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온실 속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다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꽃이 핀답니다. 원산지는 브라질이고요. 요거 병충해는 선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미리미리 병충해가 없을 때뭐 이엠액을 희석시켜 주시거나 목초액 또는 식초 탄물을 500대 1이나 1000대 1로 희석해서 한 번씩 뿌려주면은 요게 미리미리 병충해가 예방이 된다고 한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병충해가 생겼으면 치료는 가급적이면 건조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안 주시고 좀 말려주시면 돼요. 건조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을 사계절 많이 보여주시면 좋고요.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꽃을 아주 예쁘게 또 색깔도 진하게 짙게 잘 핍니다. 영양제로서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는 식초하고 달걀 껍질 삭힌 물 천연 칼슘 영양제죠. 그 액비를 가끔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오늘 베고니아 분갈이 하면서 베고니아 키우는 법도 알아보고 이렇게 예쁜 꽃을 오늘 보면서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해요. 저는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벚꽃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뭐 주위에 공원도 많이 가고 호수공원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 영상을 업로드 한후 딸과 함께 여의도 벚꽃놀이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도 날씨가 좋으니까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들로 야외에 나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